기초연금 모바일 신청.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손쉽게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바일 신청 준비하기. 모바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신청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65세 생일이 4월이라면 그 전달인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기초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세 번째,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네 번째, 부부 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잠깐, 여기서 부부 동시 신청이란 무엇일까요? 부부 동시 신청이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분 모두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던 부부가 소득이 줄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모바일 신청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조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모바일로 동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시겠다면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서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 서식, 기초연금을 차례대로 눌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해당 서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1번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란은 세대주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는 화면과 같이 본인으로 작성하시고 성명란에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에는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의 동의함 란에 한글 정자로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배우자 서명은 반드시 배우자가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의 동의함의 자세한 의미는
화면에 제시되는 해당 설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연어리를 작성해 주시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이 모두 완료됩니다. 곧바로 모바일 신청으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으신 경우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의 부채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란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발급한 부채 관련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바일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신청을 하러 이동해 볼까요? 모바일로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앱을 열어 상단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신 후 돋보기 버튼을 눌러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과 같이 생긴 항목을 찾으신 후 오른쪽 설치 버튼을 눌러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면 앱 설치가 끝납니다.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열어주세요. 안드로이드와 동일하게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신 후 해당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면 앱 설치가 완료됩니다. 앱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복지로 앱을 선택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후 초기 화면 좌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온라인 신청을 누르신 후 복지 서비스 신청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아래로 내려가 기초연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신 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및 동의 단계입니다. 아래 확인 사항에는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유의사항, 온라인 제출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복지 서비스 요금 감면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등 총 6가지 확인 사항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신 후 확인함에 체크하시거나 전체 확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신청 정보 입력 및 가구원 구성 단계입니다. 앞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청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자동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검색을 눌러 직접 주소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이 끝나시면 아래 신청 상태 수신 항목에서 기초연금 신청 결과 통보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문자로 신청 상태 및 신청 결과를 통지받기 원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배우자 유모를 선택하시고 아래 서비스 선택으로 이동하여 서비스 선택 옆 상자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은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많은 복지급여 중 기초연금 신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선택 후 가능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화면 하단을 보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납니다. 이때 배우자의 성명과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오직 배우자 정보만 등록하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 정보는 오른쪽에 가족정보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보 배우자란에서 관계는 배우자로 선택하신 후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후에는 서비스 선택 버튼을 눌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선택해 주시고 그 외의 경우는 서비스 미신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동시 신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 정보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직접 배우자 정보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추가를 위해 아래의 배우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과 같은 창이 뜨면 배우자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을 마쳤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예금주 성명은 신청자 성명으로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옆 선택 버튼을 눌러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선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확인을 눌러 계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래 계좌 정보 입력란에 배우자의 계좌 정보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전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정보 입력 화면 하단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신청하시도록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선택하여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이 다운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에 해당 서식이 함께 들어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부분을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시면 휴대폰으로 작성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다음 화면으로 돌아와 제출 방법 서류 및 방법에 이미지 업로드를 선택하신 후 파일 선택을 눌러 방금 찍으신 이력관리 신청서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첨부까지 완료되셨다면 아래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란이 보이시나요?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신청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의 50%,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 사용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후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니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휴대전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예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여부 재확인을 위해 화면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이때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요금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신청자 입력 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통신사는 직접 선택해 주셔야 하니 본인이 가입된 통신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배우자도 요금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배우자의 휴대전화 정보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신청 단계인 온라인 신청 정보 입력 및 가구원 구성 단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 볼까요? 세 번째 단계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해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렸으나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에 모바일 신청 준비하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동의함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득 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및 동의함에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의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의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금융기관은 신청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동의함에 체크하시면 정보 제공 동의 방법 및 이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자 본인의 동의는 공인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을 통해 동의 완료 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동의 현황에 동의한 일자 및 시간이 나타납니다. 배우자는 공인인증 또는 동의서를 직접 작성 후 이미지 파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동의를 공인인증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의 휴대폰에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본인 동의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 버튼을 눌러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파일 선택을 눌러 이전에 준비하기에서 미리 작성해두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동의까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는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PC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러한 경우 어떻게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배우자 공인인증서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본인의 휴대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 후 접속하여 정보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차례대로 온라인 신청, 민원 서비스 신청, 서비스 가족 동의, 가족 정보 제공 동의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조회되는 가족 정보 제공 동의 내역을 선택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포털 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셨다면 상단의 온라인 신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차례대로 민원 서비스 신청, 서비스 가족 동의, 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용이 나타나면 조회되는 가족 정보 제공 동의 내역을 선택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해주신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배우자의 공인인증도 모두 끝마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네 번째 단계, 소득 재산 신고 등록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단계 작성을 위한 설명 자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일부 소득사항과 재산사항 금융기관 대출금은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나머지 소득재산 정보를 본인이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작성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단계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2단계에서 구성한 가구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가 함께 입력되어 있습니다.
공적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이나 금융기관의 부채가 있으시다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임대차 계약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로 모두 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한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별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입력창에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를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재산란에, 임대보증금은 부채란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부채사항란에서 말하는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공공기관 대출금이나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대출금에는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금액을 기재 후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발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상단의 소득, 재산, 대상자 선택에 작성해 주신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재산, 부채 사항을 입력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입증 서류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하시는 관련 항목을 찾아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문 등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서류 등록까지 마치셨다면 기초연금을 위해 입력이 필요한 단계는 모두 완료되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눌러 마지막 5단계로 이동해 볼까요? 마지막 단계는 지금까지 입력한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제출 전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신청인 정보, 소득 재산 신고, 급여 계좌 정보를 확인해 주신 후 아래로 더 내려가 추가 서류 등록 사항,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 정보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모두 끝나셨다면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처럼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화면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을 위한 모든 단계를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신청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 나의 이용 내역, 진행상태 조회에 들어가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 모두 어렵지 않게 잘 따라하셨나요? 잠깐! 아직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모바일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서 작성하기를 간단하게 제시한 부분이니 자세한 사항은 꼭 영상을 다시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쉽게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상을 따라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손쉽게 모바일 신청을 끝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월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